네, 더 리포트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 시간 통해서 저희 기업 분석팀 그리고 성장기업 분석팀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 리포트, 산업 리포트 가지고 산업에 대해서 또 기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장기업 분석팀에서 나와주셨어요. 연우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박재현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연우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네. 이게 이제 화장품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는 해요. 그죠? 네. 최근에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이쪽 섹터이기도 하고 연우는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화장품 용기 만드는 업체라고 하더라. 네, 요 정도인데요. 네. 어떤 기업인지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그 말씀해 주셨다시피 동사의 그 주력 사업은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이고요. 그리고 전방 산업이 화장품뿐만 아니고 생활용품이나 제약 외품 쪽으로도 지금 확장 중에 있고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비중이 아직까지는 그 18년도 그 말 기준에서 95% 정도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 5% 정도가 생활용품하고 제약 외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타 그 화장품 업체와 달리 그 수출 비중이 그러니까 화장품 벤더 업체들이 내수 비중이 높은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수출 50, 내수 50으로 균일하게 좀 그 분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그 동사는 색조보다는 스킨케어 위주의 제품 용기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 펌프류가 그 19년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해서 약 한 73%에서 75%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튜브류가 한 15% 그 다음에 기타 10%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을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수출 중에서는 동사가 그 중국향 비중보다는 미주와 유럽을 주로 미주와 유럽향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9년도 3분기 누적으로 해서는 그 미주 같은 경우 23%,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 약 17%, 그 다음에 아시아 한 8%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향후에도 추세를 보면은 미주하고 유럽은 지속적으로 지금 과거부터 성장을 해왔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그 아시아 쪽에서 동사가 그 올해 중국 작년부터 중국 공장이 가동됨에 따라서 중국향 매출 비중이 향후에는 좀 크게 올라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알고 있는 대로 연우는 화장품 용기 만드는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화장품 용기 만드는 게 이제 매출의 거의 95% 거의 뭐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 이제 발생하는 매출의 지역을 보자면 국내에서 50% 해외에서 50% 해외는 다만 이제 뭐 생각하는 중국이나 이런 쪽보다는 미주 유럽 쪽으로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이야기하셨던 중국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봤으면 해요. 사실 최근에 이제 화장품 주가 주목을 받는 건 한일 해제에 대한 기대도 있고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에서 앞서 잠깐 이야기하신 게 신규 공장 가동 지난해 그거 어떤 얘기인가요? 그 신규 공장 가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동사가 작년 8월부터 작년 7월에 증설을 완료했고 8월부터 가동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동사가 그 증설하는 동안에 중국 로컬향으로부터 받은 수주의 기수주분이 약 한 120억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8월부터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서 그 3분기부터 중국향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신공정량 매출이 3분기에 약 15억 정도 찍혔고 그 다음에 연간으로 봤을 때는 그 한 26억 19년도 아직 확정치는 안 나왔지만 개인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는 한 26억 정도 매출을 거둔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 그 적자는 연간 한 15억 정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당연히 그 작년 하반기부터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적자를 기록하였었는데 그 폭이 가동 시작됨에 따라서 상당히 좀 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좀 주목해 주셔야 될 부분이 그 동사가 이제 중국향 그 신공장 가동 매출이 온기 반영됨으로써 중국향 그 적자가
BEP 수준까지 상반기 내로 올라올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 네. 이에 따라서 동사의 그 연결 기준 실적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에 기수주분이 125원이었는데 네. 지금 현재 추가로 올해 지금 중국 로켓이랑 대형 고객사들과 지금 상황이 약간 추가적인 수주분에 대해서 협의 중인 상황이고 이러한 게 수주 가시화가 빠르면은 상반기 말 정도에 좀 가시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 내 그 글로벌 그 생활용품이나 제약제품 업체들하고도 지금 컨택 중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빠르면은 내년 올해 연말 정도에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잠정적인 수주분들이 가시화가 된다면은 중국향 그 매출은 BEP를 넘어서 약간 턴어라운드도 가능할 것으로 올해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정도로 시점을 네. 보시는 건가요? 올해 상반기? 네, 빠르면은 그러니까 BEP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는 빠르면은 상반기 말로 보고 있고 네. 늦어도 하반기 그 3분기에는 중국향으로는 BEP 수준까지는 네,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이제 새로 공장 증설을 해서 만들어내는 네네. 물건들이 중국에서 내부적으로 소화를 하는 물건들인 거죠. 예, 맞습니다. 거죠? 네.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것을 네. 또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아니요, 그 중국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향 그 풀케파 가동 시에 200억 원 수준인데 아, 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지금 자체적으로 물량을 소화하기에는 케파 규모가 그다지 크진 않아서 네. 예, 그 이쪽 물량은 중국 내부만 예, 충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쪽에서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게 올해 상반기쯤에는 아마 빠르면 네.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 것이고 네. 이제 하반기까지는 뭐 기대를 조금 더 크게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네네.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중국 쪽으로의 매출의 비중도 조금씩 물론 이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네.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네. 높여가고 있다라는 부분 한 가지 포인트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앞서 이제 그 제품의 비중을 봤을 때 그 네. 화장품 용기가 거의 절대 다수다라는 이야기를 네. 했어요. 네. 다만 이외 생활용품이나 그 의약외품 쪽으로도 네. 용기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쪽에서도 좀 앞으로 기대를 네. 갖고 볼 만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네. 그 생활용품이나 제약제품 쪽도 그 매출이 5% 정도로 지금 아직은 미미한 수준인데 네. 동사가 올해는 그 비중이 약간 하이 싱글 정도로 올라올 것으로 좀 전망을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그 국내 그 대형 화장품 업체인 엘사하고 지금 생활용품 테스트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국내 중소형 생활용품 업체들과 지금 컨택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은 이 중소형 업체 컨택향이 수주로 이어지는 데는 올해 1분기 안에 가시화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지금 중국 로컬 업체들과도 지금 생활용품 관련해서 협의 중인 상황임에 따라서 이러한 점들이 그 뭐 당장에 수주로 가시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동사가 국내 중소형사 기반으로 레퍼런스를 쌓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빠르면 내년 정도에는 이쪽 대형 업체 향으로도 수주를 받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너무 한쪽으로 쏠려있는 매출 네네. 구성이 조금은 개선되는 방향을 네, 보이지 않을까라는 네. 것이에요. 앞서 이제 지역도 조금 포트를 다변화해 나가는 네네, 노력 맞습니다. 그리고 제품으로서도 포트를 좀 네. 다변화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연우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적 시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우 지난 분기 실적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그리고 또 올 한 해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네네. 들어볼게요. 아직 4분기 집계가 안 돼서 3분기 네. 그 확정치로 설명을 드리면 그 작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749억 원, 영업이익 60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전년 그 전 18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특히 360% 정도 성장을 하였는데 그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된 배경은 동사가 그 작년에는 비용 절감, 비용 효율화에 포커싱을 외형 성장보다는 비용 효율화에 포커싱을 맞췄습니다. 그 동사의 그 매출 원가나 판관비단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지금 외주 가공비하고 인건비인데 네. 이게 지금 그래프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2018년도 상반기까지는 그 매출 외주 가공비하고 그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근데 18년도 하반기부터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그리고 19년도에는 약간 이 감소세가 안정화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동사가 그 외형 성장은 제한적이었지만 수익성은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올해 개인적으로 추정했을 때 그 추정치는 그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3,200억 원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고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265억 원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년 2019년도 전망치가 그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2,900억 원 정도 수준이었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27억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아, 이거 지난해 전체로요? 예예. 네네. 이거 대비해서 약간 두 자릿수 성장률을 탑라인이나 이익단에서 지금 올해 좀 시현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동사가 탑라인 부분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매출액 네.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이나 지금 전방 그 중국 전방 센티가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중국향 물량 확대가 좀 기대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내 물량도 좀 증가를 전망하는 요인이 그 국내 대형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향 그 비중이 높습니다. 네. 근데 중국향 지금 센티가 개선됨에 따라서 이쪽 물량이 확대되고 있고 그 이러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탑라인은 다시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지금 지속적으로 물류 자동화를 통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외주 효율화를 통해서 외주 가공비 또한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용 효율화도 지속됨에 따라서 이익단은 그 레버리지 효과 및 비용 효율화로 개선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호에 대해서 오늘 좀 네. 살펴봤어요. 이제 내부적으로 지난 한 해는 이익 수익성을 좀 개선하는 노력을 그렇습니다. 했던 한 해였고 오늘은 네. 이제 올해는 외연도 네. 좀 커지는 과정에서 그 개선된 수익성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더해진다면 매출액 맞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의 전반적인 두 자릿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드린 것 같아요. 자, 오늘 연호에 대해서 박재일 연구원과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We'll be right back.